네, 이렇게 해서 뒤에 아까 미니 바이스플라이 있잖아요. 그걸로 물어놓고 쪼옵니다. 아시죠? 네. 미니 바이스플라이어로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인도테이션이 된 것 같아요. 풀고 반대편 거 합니다. 반대편 것도 이렇게 밀어 넣어 주고요. 밀어 넣어 주고 바이스플라이어로 밑에 나트를 하나 잡아주고 안 돌아가게 스프링 3.0을 넣고요. 3.0을 넣고 그죠? 그렇게 채워줍니다. 한 반 정도 들어가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리고요. 반 정도 놓고 해서 꼽습니다. 다시 꼽아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쇼바 걸어 놓고요. 반대편 디스크 있는 쪽도 이제 걸어두고. 계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연락드리고, 사장님. 아, 광주에서? 예. 아, 보기로 하셨네요. 온라인데. 아, 조립한테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예요. 사장님, 보시면 이거요. 예. 요거 하고 있는데 잠깐 녹화 좀 할게요. 여기 좀 앉아계세요. 녹화요? 예, 녹화하고 있는데. 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0으로 바뀌었고 지금 쇼바 고정 볼트 채워주고요. 채워주고 모다 장착합니다. 모다 장착해서 모다를 이렇게 장착하고요. 모다 고정 볼트 장착하고 다시 올라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다 이쪽에도 고정 볼트 장착하고 자, 이제 스프링을 3.0으로 바꿨습니다. 3.0으로 바꿔서 조립해서 타봅니다. 모다 고정 볼트가 영 안 좋은데 이쪽 모다 고정 볼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선을 잘못해와서 좀 안 좋아진 것 같네요. 일단 다시 올라서 봅니다. 올라서 보고 텐션 조정하고 일단 손님이 와서 그 계속 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2.8 한번 올라가 봅니다. 사장님 체중 얼마? 100kg, 20kg.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 타면
때 상당히 적당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아, 3.2. 적당하고 밑으로 팡팡 안 닿죠? 지금. 닿긴 닿았는데, 센터에서 제가 서서 뭐 움직였을 때, 앞쪽으로 몸을 많이 실으면 닿는데, 센터의 이제 포지션의 그 안착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는 튜닝이거든요.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올리셔야 됩니다. 3.2, 3.3, 3.5 정도 올리셔야 됩니다. 아, 탔을 때 탔을 때 한 10mm 정도 내려가는 게 좀 적당한데 약간 딱딱한 것 같아요. 2.9 정도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2.8하고 3.0하고 잠깐 속가야 되겠어. 3.0 정도면 적당, 좀, 너무 뭐, 적당하다. 적당한데, 약간, 좀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이렇게 해서 세팅 해놓고, 100kg. 100kg이신 분 손님 한번 올려 드릴게요. 짱이야. 올라가보시오. 이게 사람한테는, 90kg가 타셨는데 앞쪽이 쾅쾅 낫진 않아요. 낫진 않는데 여기서 앞쪽으로 많이 치는 것이라서 이렇게 누르면 고의적으로 누르면 닿고요. 센터에서 눌렀을 때는 닿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타기 때문에 닿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90kg가 탔을 때도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에서 3.1, 3.0, 2.9, 2.8에서 2.8가 안 됐으니까 2.9, 3.0, 3.1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올라섰을 때 한 10mm 내리고 그 정도 시청하면 나옵니다.